이성계는 흑수저예요. 바닥부터 성공했던 사람, 아웃사이더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선 사람.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멈추지 않고 나아가자. 어디로? 혁명으로. 1392년 조선왕조 건국. 제 생각에 이완용이 정말 고종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사인을 안 하시면 일본군 대군이 지금 밀고 들어온다. 남은 건 나 고종이야 라는 이름 하나 빼고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이건 너무 비극적인 거죠. 소위 말하는 구한말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나라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오늘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혹은 그냥 에이 저 사람은 그냥 약간 찬탈자 아니야? 그런 이미지로 있었던 하지만 바닥부터 성공했던 사람, 아웃사이더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선 사람, 천하의 명장이자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째는 흑수저예요. 함경도에서 활약했던 사람이고 이성계의 아버지, 이성계의 할아버지도 함경도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경도라는 지역은 고구려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구려 역사에서도 완전히 변방인 거고요. 통일신라 혹은 신라 혹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고려 입장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아주 외진 곳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성계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약간 안 맞는 게 뭐냐면 전주희씨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성계의 5대조부터 어떠어떠한 일화를 거쳐서 함경도 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아주 가냘픈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가냘퍼요. 실제로 명나라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정통성을 인정해 줄 적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정통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족보가 이상하다. 그리고 족보가 구성이 불가능하다. 전혀 명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고려라는 사회는 굉장히 철저할 정도로 명문가냐 아니냐를 따지던 시대예요. 음서제도라는 게 있어서 과거에 합격하지를 않더라도 관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개경 안에 사는 문벌 귀족들만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서울 집중성. 아마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회가 사실은 고려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뭐냐면 족보를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 두 번째 그것도 함경도 출신. 객관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이성계가 출세할 확률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였었어요. 출세를 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은 뭐가 있냐면 국민왕의 개혁정치 더하기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침입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국민왕의 개혁정치 기간 동안에 쌍성총감부를 수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내응을 하면서 쌍성총감부가 수복되잖아요.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갖고 와서 굉장히 많은 군사적인 성공을 거둬요. 이건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덕훈군의 침입과 여진족의 침입 그리고 외구의 공세들을 막아내게 되는데 여기서 덕훈군의 침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훈군은 공민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었던 어떤 원나라의 비플랜이었었거든요. 그거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 왕위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무장으로서 입증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덕훈군의 침입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성계가 아직 나이가 젊을 때였었거든요. 딱 보니까 엉망이야. 나 빼고 나는 되게 뚱뚱하고 전략도 밝고 체계적인데 다른 고려 군대들 보니까 완전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성계가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 장군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 도대체 이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덕훈군의 군대랑 싸울 거예요? 화를 막 낸 거예요. 바른 말을 하더라도 약간 듣기 좋게 들어와야 되는데 선배 장수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살짝 계략을 짜서 그럼 너 혼자 한번 싸워보시던가 이러면서 전장에다가 이성계를 단독으로 내몰아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2천의 사병을 끌고 가서 만 명이 넘는 적군과
치열하게 싸워서 간신히 승리하고 돌아가요. 이때 이성계가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록들을 보고 나면 건방진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거나 이런 게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깨달았던 거죠. 내가 옳은 방향선상에 있더라도 함부로 행동했다간 지지를 얻지 못한다.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활쏘기 실력은 굉장히 유명하죠. 가장 좀 인상적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황산대첩이라고 해서 왜군 2만여 명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황산 일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아지발도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명장을 상대할 때 활로 맞춰서 떨어뜨리고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정조대왕이 내가 이렇게 활을 잘 쏘는 건 우리 집안이 타고났다 라고 하면서 자기부터 한참 위로 올라가는 이성계를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은 저쪽 2km 전방에 있는 두 번째 솔방울 맞춰라 딱 쏴서 맞췄다 뭐 이런 일화들이 산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단했던 건 사실인데 읽고 있다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고려 말의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 모조리 승리를 거뒀던 탁월한 장군, 누가 이 사람한테 주목을 하냐면 바로 정도전인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아, 그게 정도전과의 만남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 정도전도 아웃사이더예요. 정도전은 서울이에요, 서울. 어머니 쪽이 양반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사람은 지방 향리의 자제였거든요. 이런 친구가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 조정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관료 생활을 하게 되는데 타이밍이 좋았었던 게 뭐냐면 그때가 국민왕의 개혁기예요. 국민왕의 개혁정책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20대 때. 문제 뭐냐? 30대 초반이 될 때 국민왕이 죽어요. 능력 믿고 국왕 믿고 쭉쭉쭉 치고 올라왔는데 개혁군주가 없어져요. 권문세족들이 눈여겨서 본 거예요. 여러 신진사대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인간이 정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한테 원나라의 사신을 맡는 역할을 맡겨요. 즉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원나라 사절단을 맞이하게 되면 나의 개혁성과 선명성이 우그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내가 이걸 거부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된 거니까 낙향을 갈 수밖에 없죠. 결국 낙향을 갖고 약 8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자. 어디로? 혁명으로. 잘 알다시피 이성계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고려 군대에서는 볼 수 없는 엄중한 군기와 탁월한 리더십이 그냥 군인들의 모습 속에 느껴져요. 정도전이 이성계한테 가서 아니 장군, 이러한 군대를 두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가로치고 이런 군대를 두고 지금 뭐 하십니까? 저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시죠. 플랜은 있어요. 아마 이런 뉘앙스이지 않겠어요? 그걸 못 알아들을 이성계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성계가 그것이 무슨 소리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가로치고 우리가 해석해보는데 나도 알아. 생각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이 아니 뭐 그냥 별뜻은 아닙니다. 이런 대화가 나오고 그 이후의 기록은 하나도 안 나오고 시로 그냥 그때의 만남을 아주 이렇게 돌려서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너라 이런 시만 하나 남겨져 있어요. 이 둘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통했어요. 뭘로 통했냐? 고려라는 사회는 개혁돼서 해결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뒤바꿔야만 되는 사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게 됐고 강력한 무력 기반과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두 세력의 결집 속에서 혁명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 다른 나라가 건국되는 것에 비해서 조선왕조의 건국은 스펙타클하질 않아요. 위화도 회군한 다음에 제의를 쑥 빼고 고려의 충절이라고 하는 태영을 죽이고 정몽주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사실은 위화도 회군이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엄청난 전란에 시달려야 되는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전이라는 건 좀 안정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의 합의가 있어요. 1391년 과정법 실시, 1392년 조선왕조 건국.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 직전에 토지 혁명에 준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성계가 고민이 많았어요. 새롭게 농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그러면 자영농들이 많아져야 되죠.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뺏어서 토지를 재분배해야 되는데 조선왕조를 세우기 전에 먼저 과점법이란 과감한 토지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재정비하고 세웠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맹자를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천명과 민본이란 말이 나와요. 왕 위에 하늘의 뜻이 있고 하늘의 뜻은 백성이 행복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정말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었거든요. 중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포함해서 일본, 베트남 등등등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다 따져보더라도 맹자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었던 사례는 사실상 조선왕조 건국이 유일무이해요. 사람이 세월이 쌓이게 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 노하우라는 건 사람이 노련해질 수 있는 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하우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뭐든지 가능하다고 믿었었고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똘똘한 방석이를 왕으로 세우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너무 근거 없는 선택을 해요. 근데 그 근거 없는 선택의 배경에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가장 유능했던 건 첫 번째 부인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이 가장 똘똘했었기 때문에 이방원한테 파격 인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민씨 가문의 후원을 받는 이방원의 주도로 바로 군대를 끌고 가서 먼저 정도전과 핵심적인 관료들을 제거한 다음에 이성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마지막을 보면서 그냥 에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뚫고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좀 우리가 보면서 이성계 힘을 좀 느끼면 어떨까 그리고 그들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진짜 진짜 멋진 혁명을 꿈꿨다라는 것들 백성들의 행복으로 사회의 행복을 바라보는 세상 이걸 향한 진정성 있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함께 좀 기억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역사학의 기본 원리는 사람의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라는 건 시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시대나 사회 구조나 경제 이런 걸로 역사를 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고종을 갖고 논란이 있는 건 좀 흥미로운 사례고 2000년대 초반에는 고종이야말로 진짜 안타까운 군주고 고종에게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엄청난 변화, 독립까지도 가능한 이런 논의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고종은 민족 반역자다. 고종이야말로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학계에서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누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건강한 논쟁을 하면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 않을까. 고종은 얼리 어답터였다? 이건 좀 재밌는 얘기예요. 볼륨포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사진이 이제 전해졌다. 원래 국왕은 패셔니스타예요. 이건 조선의 의전이에요. 기본적으로 국왕한테는 제일 좋은 옷, 제일 멋진 옷,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렌드들을 이렇게 갖춰서 입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고, 고종암지 전화기 설치가 되게 유명하죠. 실제로 궁궐 안에서 이제 행정용으로 한 10대 정도 전화기 설치했다고 하는데, 고종이 건 전화가 울리게 되면 신하가 세 번 절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았다라든지 전통과 근대의 충돌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인데 나름대로 창의적인 발상을 했던 것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흥선대원군 자기 아버지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적어도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했던 걸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적어도 흥선대원군은 개화정책이나
대외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폐쇄성을 띄었고 시대 흐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너무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밑에서 자랐던 고종은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다른 태도를 좀 보였다라는 거, 이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커피를 즐겼다라고 얘기하더니 또 이제 커피와 디저트를 즐겼다라고 얘기가 확장이 됐습니다. 왕실 소장품 중에서 뭐 와플틀과 젤리, 케이크 몰드도 있었다. 근데 커피를 즐겼다는 말은 사실은 조금 틀린 말이에요. 커피를 드셨던 건 맞는데 현재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분석을 해보니까 되게 각양의 차들을 즐기셨는데 그 중에 커피가 있었을 뿐이고 비율로 따지게 되면 커피를 드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정말 너무 즐겼다, 애호가였다, 이거는 현재 확인한 결과론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의 어떤 개화정책의 일면에서 멋지게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전기불을 도입했다. 경복궁 안뜰에 188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일단 건청궁은 그냥 전통 한옥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가서 보는 건 복원한 거고요. 옆에 지복제 같은 경우들은 건물 모양이 청나라 때 양식이에요. 확실히 이분이 한번 마음을 열고 나니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은 굉장히 좀 오랑캐 문화라고 여겼었던 청나라의 문물 같은 것들도 받아들여서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하는 등 좀 오픈마인드였다는 걸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개화정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도전했다 정도로 말하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종은 독살당했다. 이거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고종은 독살당했다라고 굉장히 많이 믿고 계세요. 결론은 놉니다. 정말 정말 특별한 증거가 발굴되기 전까지는 바뀌기 힘들 거예요.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 가보니까 시신이 부어있었다, 독을 먹은 증거다라든지 윤치호의 일기가 그나마 거의 유일한 증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919년에 고종이 죽었잖아요. 1919년에 일본이 고종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이 조선 민중들이 고종에 대한 충성심이나 마지막 왕에 대한 향수가 높다라는 걸 일본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존재하는 고종의 존재가 유리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근데 고종이 죽는다라는 것은 식민 통치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고종이 죽자마자 고종 독살설이라는 것이 파다하게 퍼져나가면서 3.1운동의 아주 중요한 불쏘시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1919년 그 시기 때 일본 입장에서 고종을 죽일 동기가 없었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난제예요. 근데 3.1운동이 고종 독살설이라는 게 힘이 됐던 건 맞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고종의 죽음 앞에서 분개해서 100만, 200만이 되는 민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쏟아져 나왔었던 민중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우리 불쌍한 고종왕제 살려줘, 이게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 왕이 없어도 우리 민족끼리 뭘 해나가겠다라는 거, 이게 되게 창발적인 메시지고 사실은 1915년부터 이미 저쪽 상해나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우린 이제 황제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민권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건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민중들이 흡수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왕 때문에 분개하긴 했지만 이 시에 의한 어떤 왕가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이 막 이어지게 되고, 실제로 좀 덜 알려진 사실이지만 인천 자유공원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국민대회를 하고 다시 또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의 전단계인 한성정부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 건 그날의 그 민중들이 갖고 있는 비전하고는 조금 어긋나요. 고종 인생에서 두 차례 큰 위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김홍육 독다 사건이에요. 김홍육이 누구냐면 러시아 쪽에 라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보존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게 그 당시에 고종의 태도였었기 때문에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신분이 좋지도 못한데도 고종의 후원 속에서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홍육이 사실은 고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굉장히 부정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홍육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거기에 앙심을 품은 친일러파 김홍육이 사람을 매수해서 차에다가 독을 타서 이제 갖다 준 거죠. 근데 워낙 암살 위협에 민감했었던 고종은 차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느낀 이상에서 바로 버리고 뱉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순종이 쭉 마셨어요. 그래서 이빨을 거의 뭐 다 뽑아버리고 실제로 정말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고통을 겪었었는데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경복궁을 예를 들면 경복궁 안에는 과거 합격자 외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매일매일 왕이 자는 거처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왕의 식사, 왕의 모든 행차가 정말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돼요. 근데 일개 친러파 김홍육이가 이 친구가 누굴 매수해서 독차를 넣을 수 있다. 얼만큼 기강이 문란해지고 국왕의 어떤 명령체계가 심지어 자기가 사는 궁궐내에서도 안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비극적인 거죠. 소위 말하는 구한말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나라가 됐는가. 이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 충격을 돌파하기 위해서 고종이 의지했었던 건 미국인 선교사들이었어요. 미국인 선교사들 기록 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아우 지저분해. 물론 좋은 소명을 품고 오시긴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그 냄새가 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는 목욕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선교사들 사이의 지침이 뭐냐면 바람을 등지고 복음을 전해라.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 줘야지 냄새가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그런 불쾌함들이라든지 혹은 와서 나라가 엉망이야 이런 얘기로 가다가 여기서 정착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아주 아름다운 향촌 공동체를 운영한다라든지 고종을 비롯해서 여러 군주나 국왕이 열심히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마음이 열려요. 나중에 가면 모든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일부 선교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라 살리기 지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 고종이 명성황후가 죽은 다음에 선교사들이 주는 캔 음식 아니면 선교사 부인이 직접 해오는 요리 이런 것만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거 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파천을 통해서 간신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제기를 도모하게 되는데 이런 두 차례 굉장히 컸던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고종 독살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종은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왕이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죠. 고종 40년 정도 통치를 했거든요. 실권을 갖고 활동했던 건 20년 정도 되는데 고종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의병항쟁 같은 경우도 고종이 굉장히 물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고종은 두 개의 딜레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첫째는 아버지라는 벽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흥선대원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고종한테 왕위를 준 거잖아요. 단 고종은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왕이 어리다는 이유로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집권을 했는데 실제로 초기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었던 10년간의 개혁정치는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영조와 정조에 비견되는 개혁정치를 펼쳤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펼쳤거든요. 개혁정치만 많이 펼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부정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즉 고종은 어릴 때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보여줬었던 치열한 개혁정신을 온몸으로 흡입하면서 커나갔던 존재예요. 단 문제가 뭐가 있냐. 대원군은 국내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세계사의 대세를 결코 읽지 못했던 한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편전쟁 들어보셨죠? 아편전쟁. 영국 군대가 와서 청나라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항구를 개항시켰던 충격적인 사건. 아편전쟁이 몇 년인지 아세요? 1840년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때가 1863년부터 1873년 요 어간이거든요. 우리가 대국으로 모셨었던 청나라가 마구마구 무너지는 과정을 흥선대원군은 무려 26년간 보고 집권한 사람이에요. 1868년에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거의 우리가 대부분 문화를 주기만 했었던 그랬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해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하고 있는 걸 대원군이 몰랐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무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원군의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를 사실은 고종이 깨고 싶어 했었죠. 그게 뭐냐? 문을 열면서 자주적인 근대화를 해나가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들, 국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거의 모든 시간들을 많이 쏟아부었었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국력이 쇠진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건, 고종이 치열하게 나라 살리기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다만 고종이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예스예요. 평상시에 소통 잘하고 평상시에 대화 잘하면 뭐해요? 사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저항이 밀려올 때, 그때 버텨내면서 계속 가, 계속 가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진정한 리더라고 불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게 고종은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소통하고 대화할 줄 아는데 생각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갑신정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김옥균, 박영효 등등등. 김옥균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의 천재이자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대단한 인재다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박영효도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둘 다 문제를 정확하게 봐요. 김옥균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라의 재정구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정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당시 재정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에 뭐 당백전, 당오전 등등등 여러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화폐 유통을 투명하게 잡아야 돼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융실명제 같은 걸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화폐 제도를 바로잡으려고 보니까 잘못된 화폐 유통 과정에다가 이문을 내는, 쉽게 말하면 안 좋은 화폐 제도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민씨 집안이에요. 명성황후 집안인 거예요. 앞에선 개화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잘못된 경제정책을 통해서 이문을 얻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고종조차도 이걸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김옥균이 도전했던 게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와서 뭔가를 해보자. 이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남의 나라 돈을 많이 빌려온다는 건 그만큼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거니까. 박영효 같은 건 이런 거죠. 강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군대가 있으려면 체계적인 군대를 양병을 해야 되는데, 박영효가 높은 관직을 얻은 다음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재원들을 마련해서 실제로 약 500여 명 정도의 강병을 양성을 성공해요. 박영효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강병을 양성한 건데, 민씨 척족들이 보기엔 저 자식 권력을 강화시키네?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각종 유언비어와 참소를 넣어서 박영효를 잘라요. 박영효가 잘리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군대는 양성이 됐으니까. 문제는 뭐냐? 소위 말하는 척신정치. 척신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매관 매직이에요. 관직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강병을 만들어놨더니 또 군대를 매관 매직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이 박영효의 노력이 다 해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김옥균이나 박영효가 도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민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황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핵심의 배경에는 민씨 척족들이 문제다. 그래서 정변을 일으켰죠. 일으켜서 고종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에 대해서 고종이 받아들여줘요. 문제 뭐냐?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결국 명성황후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나게 되고 말아요. 갑신정변 전체가 실패한 것이 무조건 고종 탓이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고종의 입장 바꿈이 너무나 큰 타격을 미쳤던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독립협회라는 활동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 이렇게 봐도 돼요.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대중 집회를 열었고, 매주 일요일이 되면 중요한 이슈를 뽑아서 함께 토론대회를 열었고, 그리고 신문을 발간했었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모든 실험이 독립협회를 통해 다 진행이 됐어요. 독립협회를 누가 후원해줄게요? 고종이 후원해줬어요. 근데 문제 뭐냐? 독립협회가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투서가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익명서 사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몰라요?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폐하, 독립협회가 당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공화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투서가 들어온 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걸 알았어요, 독립협회가.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윤치호가 급히 협회장을 사퇴해요.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려가고 나니까 두 번째 투서가 들어와요. 폐하, 속지 마십시오. 윤치호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박영효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두 번의 투석 끝에 결국은 고종이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드리고 자기가 지원을 해서 수년간에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키워줬고 독립협회가 커지게 되면서 러시아 이권 침탈을 독립협회가 다 막았고 그랬던 그 단체를 황국협회라는 어용단체와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무너뜨려서 없애버립니다. 그때 독립협회 협회장이었던 윤치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윤치호 일기를 보면 정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과연 무엇이 바뀌겠는가, 고종 주변에 남아있는 건 친러노비, 친일노비 이런 인간들밖에 없다,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가장 절정은 뭐냐,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세간에 좀 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을사늑약 누가 주도했죠? 하면 다들 이완용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을사늑약이 강제되는 당일날 그때 여러 기록들을 확인해 보면 고종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입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고종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랑 얘기하지 말고 대신들과 함께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정미 7조약 당시 기록을 보면 되게 아픈 게 뭐냐면 이게 송병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거의 협박을 해요. 지금 여기서 사인을 안 하시면 일본 군함이 지금 들어오고 일본군 대군이 지금 밀고 들어온다 막 이렇게 겁박도 하고. 제 생각에 이완용이 정말 고종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완용의 협상 조건이 뭐냐면 나라를 드릴게 대신에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해줘, 이게 제안이에요. 나라가 식민화가 되는데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해주고 조선이라는 칭호를 쓰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본의 대답은 뭐냐면 식민지가 되는 거니까 조선이라는 칭호는 없애요, 대신에 왕이라는 칭호는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남은 건 나 고종이야 라는 이름 하나 빼고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국왕이라는 것은 평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버텨야 되는 사람이죠. 그가 버텨주지 않으면 개혁가들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해요. 고종은 자기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버텨냈지만 정작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들을 하나하나 버렸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내 나라, 내 자신의 권력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옆에 있지 않아요. 고종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인 평가만 할 수 없다는 것들, 무엇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고종에 대해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마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